네, 안녕하세요. 청옥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우리 시청자 보여드릴 것은 법나이거든요. 오체 법나이인데 여기는 이제 분체로 돼 있고 여기는 법나우로 돼 있어요. 여기는 분체로 돼 있고 쉽게 해서 여기는 분체, 여기는 법나. 그리고 이 관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면 이 관지 요즘 신작도 이런 관지 많이 나오더라고. 단색류 관인데 이 관지를 잘 보시면요,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반지가 잘 썼어요. 근데 요즘 신작 들어온 거는 간지가 이렇게 잘안 썼어요. 대자 놓던 때는 제대로 쓰지 않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그것만 잘 보셔도 신작인지 아니면 요즘 들어온 건지 아니 예전 건지는 판가름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요즘은 뭐랄까 신작이 요런 그 간지를 해가지고 많이 들어가지고 들어오는데 절대로 요즘 거는 벌써 틀려요. 간지가 쓴 것도 틀리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너무 오합지졸이고 너무 진짜 이 관지가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거죠. 그 테토도 좋고 쉽게 더 우리가 보면 여기 분체를 이렇게 분체 범랑으로서 이렇게 같이 분체와 범랑으로서 넣은 거고 여기는 이제 우리 연화문이 이제 범랑으로서 다 넣은 거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묘금을 위에 쪽으로는 이제 쉽게 해서 분체 범랑으로서 들어가고 여기 신문식으로 들어가고 쉽게 해서 우리가 웅정대 있잖아요. 특히 웅정대는 이 낮은 게 많아요. 바둑판 모양식으로 된그 주병, 화병 여러 가지 많은데 특히 낮아요. 우리나라 도자기는 바둑알 도자기라고 하죠, 바둑알. 근데 이제 웅정대는 이렇게 이런 도자기가 많아요. 연화문이 뺑 돌아가면서 보면은 이렇게 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화조도 새. 요는 걸륭대도 이런 새가 있지만은 걸륭대도 있지만은 웅정대도 있네 보니까. 요새잘 보세요. 새도 이렇게 잘 그려야 돼요. 예를 좀 가까이 봐도 항상 뭐랄까 이 새가 진짜 정확도가 정확한 새필하고 새필로 그려가지고 정확도가 떨어져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연지용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요즘 나오는 연지용하고 지금 나오는 예전 거 연지용 청대 연지용하고는 조금 연지용 보세요. 연지용이라는 색깔이 틀려요. 약간의 좀 이게 좀 진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가마를 넣고 굽더라도 약간 진해. 요즘 나온 것은 화학 그 연지용이 조금 맑아요. 그런 것도 보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그 카메라 상으로는 모르겠지만 잘그 판단하기 힘들겠지만은 육안으로서는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그 걸러내기죠. 쉽게 해서 판단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요즘 도자기인가 아니 예전 도자기인가 이런 우리의 녹색하고 녹임류하고 이런 연지용하고 봐도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벌써 이 보면은 밑과 그 옆이 너무 그 유약 발색이 벌써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도자기는 이 화면을 그 카메라를 봐도 약간의 그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근데 우리가 시청자분들은 이제 껌껌한 데 아니면 무슨 이제 조명빛이 이제 조금 어두운 데 같은 데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저도 몰라요. 저도 십몇 년을 배워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런 거 도자기는 주의를 하시고 항상 도자기는 밝은 데서 보게 되면 그래도 정확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화문에다가 뺑 들었다가 이건 이제 범랑으로 이 보세요. 예를 들어 이 모양이 다 들어갔잖아요. 청대 모양. 예를 들면은 보사각꽃 아니면 여기서 전지화해문식으로 해가지고 보사각꽃이 다 들어갔거든요. 범랑 분체 범랑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봐 테토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관지 또한도 정확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리고 요 희문식으로 또 이게 또아리식으로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여기는 묘금으로 한 바퀴 돌고 위에는 이제 또 이제 우리가 보사각꽃에다가 이제 목순 숫자까지 넣어가지고 아주 그냥 정교하게 만든 이런 거는 명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거 비슷하게 좀 관지도 보고 여러 개 보여야 하는데 진짜 실물로 보여야 하는데 어차피 이제 거의 유튜브가 요즘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상으로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현재 차격이 나니까 내가 연지용 요것만 보더라도 요즘 나오는 화학 연지용하고 예전에 나오는 그 천연 돌가루로 만든 거 그런 연지용과 틀리다 이거죠. 그런 것만 보셔도 육안으로 보면은 전문가들은 아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참 그게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중국에서 들어온 건데 화학으로 거의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만 그 판단해도 좋은 도자기인지 나쁜 도자기인지 분간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잠깐만요. 높이가 한19.5 되겠네요. 높이가 19.5고 지름이 한 10.5쯤 되네요. 상당히 좋고 안에도 아주 물레질에다가 걸륭대 아니면 웅정대 특유의 그 물레질을 아주 그냥 잘 깨끗하게 아주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아니, 각이 되게끔. 항상 보면은 이 도자기라는 것은 이 좋은 도자기는 벌써 위아래가 전부 다 완벽하다는 거니까 상당히 좋고 잘 만들고 갖고 나왔으니까 이런 도자기를 비교핵실하고 우리 시청자 보여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이런 위약 아니면 연지용 아니면 새 이런 화조도 아니면 밑에 이제 보사구 같은 것만 봐도 아, 요즘 건지 아니면 요즘 만든 건지 예전 만든 건지 판가름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좋은 도자기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